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선 전쟁의 광기에 희생되는 인간을 다룹니다. 전쟁 속에서 휴머니티를 그려낸 영화들을 백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수많은 전쟁들.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 잔혹한 장면이나 내용을 드러내기보다 전쟁 속에서 인간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인간애를 다룬 작품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빌미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싸운 역사적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소재로 했던 킹덤 오브 헤븐은 스크린에 십자군 전쟁의 대립구도를 펼치는 대신 발리안이라는 인물의 눈으로 십자군 전쟁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짓밟는 전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위인가를 보여줍니다. 전쟁 속의 인간애를 다룬 또 하나의 영화는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히틀러의 나치즘이 최고조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오스카 쉰들러라는 한 사업가의 양심을 좇아 전개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태인을 구해내려 애쓰는 쉰들러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웰컴 투 동막골 역시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생입니다. 1950년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을 때 순박하기만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막골이란 마을을 배경으로 연합군과 국군 그리고 인민군이 만나면서 적대감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에 물들고 이내 우정을 키워간다는 내용입니다. 전쟁 속의 휴머니티를 그린 또 하나의 우리 영화는 태극기 휘날림입니다. 이념을 명분으로 한 전쟁이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안겨주는지 일깨워줍니다. 와이텐스타 백현주입니다.